네, 안녕하세요. 아우씨, 아우 시끄러워. 와, 이거 전기버스에서 뭔 그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냐? 웨잉 하는 소리 나는데? 와, 불안해. 가까이 있지 말아야지. 아, 비가 한 일주일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한 열흘 안 탔더니 딥브레이크가 고착돼가지고 리턴이 안 되는 거예요. 밟으면 벌어지면서 잡아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리턴이 안 되니까 바퀴를 딱 물고 있어. 그래서 바퀴가 안 돌아.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당겨봤는데 안에 스프링이 끊어져서 이 리턴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 안쪽에 이렇게 딱 잡아주는 브레이크가 있고 이렇게 커브가 있고 그런데 그게 뭔가 찡긴 건지 모르겠는데 리턴이 안 돼. 이상하다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좀 당겨보고 그 다음에 파츠클리너로 맞뿌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좀 발라보고 윤활도 시켜보고 WD나 뭐 이런 걸로 시켜보고 했는데 브레이크 슈가 완전히 고착된 것 같아요. 브레이크 교체한 지는 꽤 됐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잘못됐으면 진작에 잘못을 찾았어야 되는데 브레이크 슈 교체한 영상 올린 이후에 한참 뒤에 그러니까 요번에 장마철에 한 일주일 안 타고선 딱 했더니 이게 딱 발견이 된 거죠.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디스크 브레이크는 밖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아 그 부분을 딱 고치거나 교환하거나 할 수 있는데 드럼 브레이크이다 보니까 안쪽이 안 보여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뜯어봐야 돼. 그게 문제야. 와. 어쨌거나 오늘은 어디를 가느냐. 자, 인천에서 몇 개 없는 바이크 카페를 이동하려고 합니다. 예전에 그 바이크 카페가 활성화가 되기 전에 인천에서 엄청 유명한 바이크 테마 카페가 있었습니다. 송도에 피트인이라고 2-3년 정도 운영되다가 민원이 너무 발생해 가지고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몇 년도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015년에서 8년 사이였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. 지금은 운영을 안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바이크 테마 카페라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사람들이 거길로 좀 많이 몰렸어요. 근데 지금처럼 바이크 카페 가면은 막 10대, 20대씩 이렇게 막 있고 막 그러진 않았고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공간 한 5대에서 6대 정도는 항상 있었던 그런 카페입니다. 근데 워낙에 그때 지금이야 뭐 규정이라는 게 좀 빡빡하게 되어 있고 환경검사도 자리를 잡고 그랬지만 그때는 2013년인가 4년쯤에 그 환경검사가 새로 막 시작될 때쯤이라 성도 쪽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막 경찰이 배치되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폐업을 하게 됐죠. 아무튼 그래서 외곽에는 바이크 테마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도 조금 괜찮은 카페거리? 성수동 카페거리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카페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크 테마 카페가 어느 정도는 인정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저도 인천에서 옛날에 그 키친 카페 감성을 살려서 오늘 반바리를 나왔습니다. 예. 사실 뭐 골딩 타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습한 날 이런 날은 지하주차장에서 대배기량으로 이렇게 좀 출발하면 슬립 날 확률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위험성을 감수하기가 싫어서 커브 타고 나오게 됐습니다. 근데 커브 타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착이 된 거지. 아, 짜증나네. 다 왔습니다. 자, 요거는 인천의 레이지 커피클럽이라는 곳입니다. 주유소도 앞에 있고, 옆에 카페 있고, 느낌 있죠?
저는 몇 번 왔는데 여기가 오늘 반발이 장소로 선택된 곳입니다. 화장실은 여기. 아, 완전 레트로하죠. 죽입니다. 느낌 있어? 근데 사실 이 동네가 화물차 많이 지나다니고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무역하는 그런 컨테이너 많이 다니고 막 그러는 곳이어가지고 조금 큰 차가 많이 다니긴 하는데 주차할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좀 꼼꼼히 주차해주면 뭐 문제 없어요. 흡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데서 이렇게 흡연하면 되고. 자, 일단은 들어가서 커피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경품 한 달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18일날 인스타 생방으로 하니까 오셔가지고 응모하고 1등 헬멧 1등 상품 대박이에요. 이것만 해도 지금 50만원 돈인데 아 음료권 1만원짜리 이거 한 50명으로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래야 내가 되는 거지. 일단 나는 커피 한잔 먹고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.